자, 고3 차이스토리 수원 244번. 자, x의 범위가 이럴 때, 자, 탄젠트의 모든 해의 값은, 자, 일단 쌤이 뭔가 좀 짜증나 복잡하니까 얘를 잠깐 a로 바꿀게. 자, 그럼 범위 데리고 가야지, 그치? 자, 2x는 2를 곱하니까 0에서 4파이고, 그래서 결국 a의 범위는 0에서 4파이까지야. 자, 그럼 일단 탄젠트 a 곱하기 sin a가 2분의 3이다. 얘는 범위는 이 범위 안에서 얘를 풀게요. 그럼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코사인 a분의 사인 제곱 a가 결국 2분의 3이고 다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됐죠? 그래서 얘는 자 2 곱하고 일단 2 곱하기 2 곱하면 얘는 이 등식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a는 3 코사인 a로 바꿀 수 있어서 결국 2 코사인 제곱 a 플러스 3 코사인 a 마이너스 2는 0 2 1 2 1 풀마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1 또는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 코사인 a의 최대값은 최대란 최소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끌어내면 안 되지 됐어. 자, 그럼 코사인 A 그래프 이제 그릴게요. 어디까지? 4파이까지 그려야 되겠네. 자, 이 상태에서 Y축 그리고 4파이까지 그리면, 자, 요렇게. 에고, 뭐야. 요렇게. 에휴, 그림이. 얘가 파이, 2파이, 또 요렇게. 얘가. 그림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하진 않아 자 그래서 2분의 1과 만나는 지점 여기 결국 실근이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얘를 A1이라고 잡고 얘를 A2라고 잡고 얘를 A3라고 잡고 A4라고 잡으면 자 등차 중앙을 우리는 이용하는 게 낫죠 합을 구할 때는 A2, A3, A4 자 딱 이 두 개의 가운데 점은 얼마? 파이 이 두 개의 가운데 점은 얼마? 3파이 그래서 A1 더하기 A2는 2파이 됐죠? 딱 등차 중앙 두 배 A3 더하기 A4에 나누기 2한 게 3파이니까 6파이 됐어?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자 이 아이의 해가 결국 이게 쌤이 이 아이 하나를 A1으로 잡았다는 거는 2X1이 결국 A1이고 2X2가 A2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해돼요? 2x1 더하기 2x2가 2파이니까 x1 더하기 x2는 얼마? 파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2x3 더하기 2x4가 6파이니까 결국 x3 더하기 x4는 몇 파이? 3파이 됐어요 그래서 x1, x2, x3, x4 다 더하는 거니까 얘랑 얘까지 더해면 결국 4파이 답은 5번이요